네, 95회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과로에 들어갈 개념 과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생이란 A와 같이 미래에 수취할 금액에 대한 자산을 관련된 부채나 수익과 함께 인식하거나 또는 B와 같이 미래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부채를 관련 자산이나 비용과 함께 인식하는 회계 계정 과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2분계가 결산 정리분계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이죠. 자,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 기억나십니까? 자, 밑에 선생님 필기해 놓았는데요. 자, 이연은 그 선급비용하고 선수익 얘기하는 거고요. 자, 수익과 비용의 발생은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 얘기하는 거죠. 이 발생을 다른 말로는 또 예상이라고도 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발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은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이 나오면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절대로 정답이 될수 없는 건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이 들어있는 1번, 2번, 3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 이두 개가 들어있는 게 답이 되겠죠? 야, 그럼 이거는 뭐 문제를 안 읽어도 답 나오네요. 몇 번? 4번입니다. 왜? 수익과 비용의 발생을 묻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발생이란 A와 같이 미래에 수취할 금액에 대한 자산을 관련 부채나 수익과 함께 인식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받아야 되는 수익이다. 그런 얘기죠? 뭐라고 합니까?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B는 뭐예요? 미래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 맞죠?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주지 못했죠. 그래서 뭐다? 미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2번은 사채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풀이하기에 앞서서 사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산회계 1급에서 그렇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5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럼 5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면은요, 사채는 그냥 버리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 시간대 자본 수업을 더 보거나, 그쵸? 뭐 원가계를 좀더 하든지, 부가가치세 이론을 더 공부하든지, 그게 좋았지. 굳이 사채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데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요, 출제위원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뀐 출제위원이 사채를 이제 한두 번씩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채도 전산회계 1급에서 또 공부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구나. 그런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쌤이 강의를 만들어서 이미 올려놓았고요. 카페에서 사채에 대한 그 자료와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사채 강의를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사채는 일단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대변에 있는 요소이죠. 왜냐면 얘가 비유동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채의 평가 계정으로 사채에서 차감하여 표시가 되는 게 뭐냐 이제 이걸 묻고 있는데, 자, 사채는 이게 액면 금액이죠. 요 금액은 액면 금액이에요. 근데 이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반응하면은 할인 반응이죠. 그때는 할인 반응 차감 나오는데, 할인 반응 차감은 어느 변? 차변이죠.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반응 차감은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빼는 차감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 맞죠? 근데 만약에 이 사채를 할증 반영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액면가에서 더해줘야 되겠죠? 붕괴도 대변에 생기니까 할증 반영 차감은 대변에 가상 계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죠. 요 사채는 뭐라고요? 액면가액에서, 그쵸? 할인 반영 차감만 빼면 되는 거고요. 할증 반영 차감은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차감하여 표시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할인 반영 차감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할인 반영 차감은 빼고 할증 반영 차감은 더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화면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일이 분계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계를 하면서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과 보유와 처분에 대한 현황입니다. 1년의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괴가 맞지 않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분괴를 하기 전에 자, 이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쌤하고 기본 강의 때 얘기했는데 그 우리가 주식을 취득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처분을 하는데 X1년도에 취득을 했다가 X1년도에 팔았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단기에 팔았다가 단기에 구입을 했다가 단기에 팔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보유가 없기 때문에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연도에 구입했다가 다음 연도에 팔게 되면은요, 요 결산이 끼거든요. 이때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 시에 내가 얼마? 100원에 구입을 했는데, 맞죠? 결산 때 주가가 120원 되었고 처분할 때 주가가 150원이에요. 그럼 이 주가가 다른 말로 공정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때 이 100원과 기말의 120원의 차이인 요 20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120원과 150원의 차이가 이제 30원이죠? 요 30원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처분 이익인데 이제 학생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쌤, 처분 이익은 100원에 구입했으니까 100원에 구입해서 150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은 50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나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70원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평가에서 20원 벌고, 맞죠? 처분해서 50원 벌었다면 70원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70원이 아니죠. 왜? 나는 100원에 구입해가지고 150원에 팔았다면 전체적으로 이익은 얼마예요? 50원 번 거잖아요. 그쵸? 근데 70원 벌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100원에 구입해서 150원에 팔았다면 50원 벌었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50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득이에요. 이득. 아시겠죠? 이득. 이득인데 그 이득을 어떻게 한다? 평가 이익 20원과 처분 이익 30원으로 나눠준다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이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럼 쌤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 없고요. 자, 여러분께 자,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처분할 때 아시겠죠? 처분할 때 우리는 이 150원에 처분을 할 때 이 금액은 누구랑 비교해야 된다? 절대로 취득 시의 금액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직전 연도에 뭐다? 결산 시. 직전 연도의 결산 시의 공정 가액과 비교해야 된다는 거.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취득시가 되어 있는데, 자, 취득시가 이게 1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1, 2, 3, 4예요. 결론은요. 그러면 1기 볼까요? 기중 단기 매매 증권 100주를 주당 1000원에 현금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치를 사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취득이 10만원이고, 맞죠? 여기 1번.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주었다 10만원. 여기 2번이죠. 뭐 어렵지 않네요. 그럼 1번은 맞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결산되었는데, 결산 현재 단기 매매 증권의 1주당 시가가 1200원입니다. 그러면 1000원에 샀는데 1200원 되었으니까 200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200원을 100주랑 곱하면은 2만원 올랐으니까 요 2만원이 결산 때 평가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이익은 수익이니까 수익 발생 대변이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2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2만원. 분괴는 맞네요. 자, 그 다음 3번. 자, 이제 3번이 중요하죠. 드디어 이제 1년 지나가지고, 그쵸. 그니까, 결산 지나가지고, 이제 이기 때 기중의 단기 매매 증권을 드디어 팔았단 얘기죠. 얼마? 50주를 주당 1,500원에 현금 받고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나가잖아요. 그럼 나간다 안으면 대변.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갑니다. 이게 일단 우선적으로 분기가 돼야 돼요. 1번. 근데 이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은 잘 들어요. 이 금액이 5만원이 맞습니까? 5만원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내가 50주를 팔았잖아. 그쵸? 근데 이 50주를 팔았는데 이 50주는 직전 연도의 결산 시에 1주당 공정가치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1200이 되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1200과 50주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일은 520이니까 얼마? 6만원 나가는 거지 5만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여기 문제는 처분할 때 또 어떻게 했다? 취득 시의 주가인 1000원과 곱해가지고 50주에 1000원이니까 5만원. 이렇게 분개했거든요. 이게 틀린 거죠.
그럼 이게 얼마이다? 6만 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일단 틀렸겠네요. 그쵸? 근데 1,500원에 형부하고 처분했으니까 5,15, 5,25, 75,000원 요건 맞아요. 2번. 그쵸? 그럼 6만짜리를 75,000원에 팔았으니까 결국 얼마? 처분이익은 25,0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0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요게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요 순서대로 한번 분개 보세요. 나간다 1번, 돈 들어온다 2번, 이익 3번. 그쵸?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문제는 처분 시에 요 금액을 누구랑? 그렇죠. 직전 연도의 취득 원가랑 비교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직전 연도의 결산 시의 공정가치와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답은 나왔고요. 그럼 3번, 아, 참, 4번. 그럼 4번은 이제 평가 손실이 나왔다는데, 자, 4번은 주당 시가가 얼마? 1,100이죠. 그렇죠. 그러면 1,100을 누구랑 비교해요? 당연하죠. 얘도 바로 뭐다? 얘도 요 평가할 때도 있잖아요. 결국 직전 연도에 금액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전 연도가 1기 때 결산의 금액이니까 120원이에요. 얘랑 비교해야지 이제 추정원가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 120원이 아니라 1200원이네요. 그러면 1200원짜리가 1100원 되었으니까 100원 내렸죠. 그렇죠. 그럼 100원이 내렸고, 현재 남아있는 주식은 100주에서 50주 팔았으니까 50주가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손실입니까? 5,000원이 손실이니까 차변의 손실,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맞는 분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분기가 되겠습니다. 자, 할수 있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4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 중에서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첫 번째, 영업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얘를 가지고 있으면요, 미래에 돈벌수 있죠? 그래서 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지닌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인다 해가지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물리적 실체가 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영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다. 자, 이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번은 유형자산이 아니죠. 왜? 판매가 목적인 부동산은 부동산 매매업자죠.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이 상품이에요. 그쵸?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회사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투기죠. 그러면 얘는 뭐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네요. 설마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진 않겠죠. 이렇게 큰 회사가.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이라는 얘기는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니까 이런 거는 뭐다? 예, 투자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부터 좀 볼게요. 4번은 서비스 회사가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죠. 야, 그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영업 활동이니까 당연히 뭐다? 선생님, 영업 목적이네요. 그럼 정답은 4번이 유형 자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죠. 그렇죠. 한글 프로그램, 엑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는 겁니다. 제조회사가 생산활동,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보유한 기계죠. 그럼 기계 장치는 뭐다? 당연히 유형 자산이니까 정답은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은 1기의 회계 연도가 있는데, 이 1기의 회계 연도가 2020년도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이란 얘기죠. 그렇죠? 작년. 그럼 작년에 뭐다? 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자, 이 자료를 참고해서 당사의 2기, 그러니까 2기가 이제 이번 연도예요. 이번 연도. 그러면 이번 연도에 계산될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별표.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여기 별표라고 하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는 월할 상각합니다. 알고 있죠? 자, 월할 상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취득한 연도에는 월할 상각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1년이 12달인데 12달 꽉 채웠다면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이 1년 중에서 5월달에 구입했다. 그러면 5월달부터 12월달까지만 사용했으니까 그때는 예, 12분의 5, 6, 7, 8, 9, 10, 11, 12 해가지고, 예, 8개월, 이렇게 이제 월할 상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언제만 취득한 연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한 연도. 그러니까 사용을 이제 처음으로 했던 연도에는 월할 생각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뭐 월할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기계 구입가액이 1200입니다. 이게 취득원가죠? 자, 내용 연수가 5년 나와 있고요. 자, 정률법으로 생각하네요. 그럼 정률이 0.45 나와 있습니다. 잔용가치는 0이고요. 자, 취득일자가 중요한데 작년 1월 3일날에 취득을 했죠. 그러면은 1월 달부터 작년에 사용을 했으니까 얘는 월화에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쵸? 왜 그럴까요? 1월 달부터 구입 사용을 했으니까. 그쵸? 아무런 말이 없으면 1월 달부터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12월 달까지 12달 꽉 채웠으니까 12분의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월화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기 때는 어떻게 금액을 구했을까요? 먼저 정률법 선생님이 공식을 적어 놓았죠. 자, 어디에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고 여기서 상각률을 곱하면 된다. 전산에게 이급 때부터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그러면 1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취득원가 얼마? 1200만 원이죠. 근데 1기에는 감가상각을 처음 하기 때문에 누계액이 쌓여져 있지 않죠. 그럼 마이너스 0이고 곱하기 0.45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540만 원 나올 거예요. 자, 이게 1기의 감가상각비예요. 맞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얼마가 쌓여 있을까요? 540이 쌓여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5.4라고 할게요. 일단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2기. 2기가 단기죠. 그럼 단기에는, 자, 취득원가 1200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기 때 이제 쌓여 있던 이 누계액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연도부터는 이제 누계액을 빼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미상각잔액이 나오죠? 맞죠? 그러면 이 미상각잔액을 어떻게 합니까? 0.45에다가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기를 좀 잡아보세요. 1200만 원에서 마이너스 540을 빼면은 얼마 나옵니까? 아마 660만 원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660만 원을 어디에다가 0.45에다가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97만 원 나오죠. 요게 이제 X년도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당사의 2기, 그쵸? 2기에 계산될 감가상각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얼마? 297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합시다. 자, if,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2기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계산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 이걸 물어보면은요. 그때는 540만 원하고 297만 원을 더해야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수익과 비용은 발생 주기이기 때문에 그 연도에 발생한 금액만 보고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누계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용, 수익 비용 개념 과목이 아니고 재무 상태표에 보고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X1년도에는 540이지만 X2년도가 되면은 이 540이 넘어가면서 297만원하고 같이 이렇게 더해가지고 쌓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2기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540에서 297만원 쌓였으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얼마 나와요? 540만원 플러스 297만원 하면은 837만원 나오거든요. 그쵸? 837만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당사의 2기,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계산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가? 그렇죠? 이번 연도에 이제 재무상태표에다가 보고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가? 자, 이걸 물어보게 되면은요, 그때는 뭐다? 그렇죠. 그때는 요두개 더한 금액인 837만 원이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는 거하고 누계액을 물어보는 거 아시겠죠? 계산될 비용과 계산될 누계액을 물어보는 거는 답 자체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자, 주식배당을 실시한 후에 배당 후에 재무상태표 및 발행주식수 등의 상태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이제 주식배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주식배당은 이제 결의시가 있었고 지급시가 있었죠. 자, 두 개를 이제 보시면 될 건데, 자, 결의시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먼저,
그렇죠. 주식 배당을 하던, 뭐 현금 배당을 하던, 적립을 하던, 일단 쌤이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자본에서 돈을 꺼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의 금액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왜? 이익잉여금에서 돈을 빼가지고 배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뭐다?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감소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거 나중에 볼게요. 그러고 나서 대변은 뭐다? 예, 결의할 때는요, 일단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나중에 줄게. 그러니까 대변은 뭐다?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하시면 되고, 어차피 얘는 나중에요, 지급하게 되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예, 굳이 여기에는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교부 주식배당금이 참고로 자본 조정 항목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예,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교부 주식배당금 자본 조정 항목이 생기고요. 나중에 이제 지급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는 이렇게 둥침되는 거죠. 근데 주식 배당은 주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주식을 찍어야 되겠죠. 근데 쌤이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은 뭐다? 자본금으로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은 뭐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증가하는 거예요. 맞죠? 그 문제는 옳지 않은 걸 묻고 있으니까 일단 옳은 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요, 자본금은 증가하네요. 맞죠? 자,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여기까지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하나 있죠. 왜? 어차피 얘는 퉁치니까 변화가 없고요. 중요한 건 이건데,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이 자본이 감소했지만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은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자본이 감소하면서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결국은 이거 뭡니까? 전체적인 자본의 금액은 변화가 없죠. 그쵸? 그래서 결국 뭐다? 자본 총액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자본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주식 배당을 100원만큼 하기로 했다. 그럼 100원은 감소했지만 다시 자본이 100원이 증가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자리가 있었다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으니까 제자리죠. 그래서 전체 자본은 변화가 없어요. 단지 뭐그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이 줄고 자본금이 증가했으니까 자본의 구성요소만 변동하는 거지 전체적인 자본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자본의 변화는 없는 건데 3번은 뭐예요? 전체 자본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4번은 왜 맞습니까? 그렇죠. 주식으로 배당하기 위해 가지고 새롭게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발행한 만큼 뭐다? 주식의 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을 지급함으로 발행한 주식수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4번은 맞는 말이고요.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6번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이니까 요세 가지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무에서도 정말 잘 물어보고요. 우리 회계 1급에서도 좀 주식에 대한 그 자본, 주식 회사의 자본 이 파트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7번입니다. 자, 7번 문제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그림으로써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진성상사의 1기 재고자산의 내역인데 이동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동평균법이 뭐죠? 우리가 배웠던 그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계속기록법 하의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입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무엇을 단가를 구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이제 아주 오래전에는 이제 이 문제를 풀때 상품 재고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전산회계니까 굳이 그렇게 복잡한 장부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 규정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상품 규정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상품은 항상 차변은 뭐죠? 기초 상품에서 순매입을 더하고 팔아버리면 매출 원가, 팔고 남은 게 기말 상품이죠. 맞습니까? 근데 기초 상품이시면 이제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 뭐 저번 연도에 다 팔았겠지. 그러니까 넘어온 게 없겠죠. 그러면은 기초는 없구나. 0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은 물건을 떼와야 되겠죠. 그래서 1월 23일 날에 드디어 물건을 매입을 했습니다. 몇 개? 2,000개.
한 개당 250원 주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그대로 창고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창고에는 1월 23일 날에 2,000개 곱하기 250원 해가지고 50만원치가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겠죠? 자, 그런데 이제 5월 15일 날에 드디어 어떻게 했다? 이 중에서 1,000개를 팔았습니다. 그쵸? 얼마에? 500원에. 그럼 물어본단 말이에요. 쌤, 250원에 샀잖아요. 이걸 어떻게 왜 500원이 나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왜요? 이 500원은 원가가 아니고요. 원가에다가 이익을 플러스한 시가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단가가 나올 때는요. 매입하는 금액은 무조건 내가 돈 주고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원가예요, 원가.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원가죠. 원가인데 팔 때 금액이 원가와 다르다면요. 이거는 시가라는 의미예요. 이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품 계정에는 원가만 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시가를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팔았는데 몇 개를? 자, 1,000개를 팔았죠.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럼 1,000개를 팔았으니까 매출 원가에 1,000개가 나간 수량을 먼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월 15일 날 1,000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개당 단가가 얼마냐 그 얘기인데, 자, 한 개당 단가가 물론 250원은 맞아요. 맞는데 무조건 250원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동 평균법이기 때문에 팔 때마다 어떻게 한다?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이 재고들의 평균 단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아있는 재고가 여기에 250원짜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평균 단가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전부 다 똑같은 금액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기초 상품이 있거나 아니면 이 앞에 순매입한 금액이 있는데 걔가 단가가 250과 다르다면은 그때는 전체 금액에서 전체 수량 나눠가지고 평균 단가를 리얼타임으로 계속 나눠 주셔야 됩니다. 새롭게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프레시할 금액이 없으니까 일단 매출원가는 2,000개에서 1,000개 팔렸고, 그쵸? 그럼 단가는 그대로 250원짜리가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25만원이 나갔다 그 얘기예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24일 날에 드디어 또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1,000개를 매입했네요. 그러면 12월 24일 날에 1,000개 매입했고 단가는 400원이죠. 어? 단가가 왜 400원입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라도 물가가 오르면은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때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해야 되는데 더 이상 매입한 게 없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기말이 되었을 때 기말 재고액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말 재고액은 이제 얼마가 되느냐? 기말 재고액만 물어보면은요. 여기에 금액이 합이 얼마예요? 50에 40이니까 90이고 90에서 25를 빼가지고 그쵸? 얼마? 65만원입니까? 자, 그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기말 재고에 단가를 물어보기 때문에 단가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가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일단 1월 23일 날에 2,000개가 있었는데 1,000개 팔렸으니까 1월 23일 날에 물건은 이제 1,000개가 남아있겠죠. 얼마짜리? 250원짜리. 맞죠? 근데 12월 24일 날에 1,000개를 구입했고 400원짜리 구입했으니까 기말에는 또 밑에 얼마? 그렇죠. 1,000개가 400원짜리가 또 남아있겠죠. 42. 맞습니까? 근데 우리 회사에 자 원가 흐름의 방법은 이동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전체 금액이 남아있는 거는 당연히 얼마예요? 65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체 수량은 몇 개예요? 네, 2,000원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아, 2,000개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이거는 맞는데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기말 재고 단가를 물어본다면은 그때는 뭐 250원짜리 한, 뭐 1,000개, 400원짜리 1,000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평균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단가를 리프레시 하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5만원에서 2,000원 나누어 가지고 새로운 단가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65만원에서 2,000개를 나누니까 단가가 평균 단가가 얼마가 됩니까? 325원이 되죠. 그 문제는 기말 재고의 단가만 물어보니까 요 남아있는 이 재고의 단가 325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말 재고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65만원만큼을 답을 하시면 되는 건데 단가를 묻는 거니까 요 65만원에서 2,000개를 나눌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기업의 영업 활동 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을 볼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게 영업 활동 외의 활동이니까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이 아닌 게 뭐냐?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이 아니란 얘기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뭐냐?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는 주로 어떤 거죠? 장사를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뭐 광고비, 뭐 월급 주는 거, 그쵸? 뭐 접대비,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네, 정답 몇 번?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왜?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 이게 누구예요? 접대비잖아요. 그 접대비는 말 그대로 영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업 외적인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1번은 왜 정답이 아닙니까? 은행에서 받은 예금 이자, 은행에다가 저금해가지고 이자 받는 거, 이런 거는 영업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영업 활동, 외의 활동이니까 영업의 수익으로서, 그쵸?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단기 매매 증권을 기말에 결산 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했을 때, 기말 공정가액이 평가 전 잔고가액보다 작을 경우에 그 차액,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벌어들인 차익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하는 거는 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영업 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아닌 게 뭐냐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장사와 관계가 있는 걸 우리가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장사와 관계가 없어요, 둘 다. 그렇죠?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환율 차이로 일어나는 손실입니다. 이거는 단지 환율 차이로 일어나는 손실이지 영업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 2, 3번은 셋다 영업 활동, 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부터는 원가 회계인데요. 자, 원가 회계는, 이제 관련 암기 사항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원가액의 문제를 풀기 앞서 자, 원가액의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재조명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노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여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해도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구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가액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9번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제조 과정에 있는 작업자에게 제공하는 작업복과 관련된 비용은 어느 원가에 해당하는가? 자, 일단 쌤이 이 내용은요, 약간 이제 그 센스가 좀 필요한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작업자한테 작업복을 준다는 얘기는 복리후생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복리후생비가 영업부나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제 공장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복리후생비는 절대로 뭐는 될 수가 없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찍더라도 판매비와 관리비는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공장에서 발생했으니까 절대로 뭐다,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찍더라도 1번이나 3번을 찍어야 된다, 그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공장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뭐다, 제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품 제조원가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는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요, 2번과 4번을 날려버리고 1번, 3번만 비교하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공원가에는 포함합니까? 일단 뭐 둘 다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거 두 개가 거의 맞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맞잖아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누가 답을 결정하는 겁니까? 1번이 답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 1번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기본원가가 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가공원가에는 포함합니까? 가공원가는 포함하죠. 왜? 복리후생비가 재료비하고 노후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 간접비, 즉 간접 제조경비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간접비예요. 제조 간접비는 이제 가공비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원가에는 속하느냐? 기본원가는요, 일반적으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후비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는 절대로 기본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틀렸죠. 그래서 이 내용을 풀려면은 당연히 뭐다, 쌤이 얘기했던 요 암기 사항들을 암기하셔야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1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창의 제품 A와 B에 대한 제조원가가 다음과 같답니다. 그렇죠? 요 A가 있고 B가 있네요. 그리고 이 A와 B의 원가의 합계액은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서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자, 기계 시간이 기준이죠.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다가 별표를 좀, 별표가 아니고 그냥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기계 시간 기준으로 간접비를 배부했을 때 제품 A에 배부될 간접비가 얼마냐, 그 얘기예요.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이죠.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주로 어디서 많이 쓰고 있습니까? 네, 조선업. 그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중공업이죠. 뭐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뭐 이런 이제 조선업 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항공기 제조업, 건설업에서 많이 쓰고 있죠. 일단 우리 회사가 조선소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대의 배를 주문받은 거죠. 뭐 A가 예를 들어서 뭐 거북선이다.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누굽니까? 예, 이순신 장군님이에요. 그쵸? 자, 그런 식으로. 그럼 제품비는요, 뭐 예를 들어서 크루즈야. 여행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선박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 두 대를 이제 주문받았는데, 자, 직접 재료비가 뭐예요? 거북선 A에만 들어가는 원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크루즈에만 들어가는 재료비가 있겠죠. 그런 걸 이제 직접 재료비라고 하죠. 자, 직접 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비는 특정한 제품에만 이렇게 투입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뭐다, 배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보통 뭐다, 간접비인데, 간접비는 한 공장에 한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그쵸?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고지서에
1,050만 원만큼의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날라오니까 이제 이 금액을 A와 B에다 어떻게 한다? 두루두루 배분해야 돼요. 그래서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간접비는 요 금액을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합리적으로 맞죠? 이제 나눠주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하나를 잡고 만다. 그렇죠. 안분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안분 계산. 안분 계산이란 말이 뭐예요? 곱하기 몇 분의 몇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 간접비를 배워갈 건데 자, 이게 다행히도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알죠?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 있죠?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정상 원가 계산이에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회차에 얘가 나왔어요. 근데 얘는 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기준으로 뭐 하면 된다? 안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50만 원만큼을 이제 배부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안분만 잘하면 돼요. 먼저 1,050만 원에서 곱하기 뭐 한다? 문제가 기계 시간 기준으로 배부한다. 그럼 기계 시간이 A에는 500시간이고 B에는 1,000시간이니까 곱하기 분모에 뭐 A와 B의 전체 시간 총 시간이 오면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지금 A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A에만 배부되는 간접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는 500시간이니까 500시간을 분자해 놓고 이걸 안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350만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1,050만 원만큼의 전기요금이 나왔다면은 그중에 얼마? 350만 원만큼은 A 네가 가져갔다 그 얘기예요. 왜? 네가 기계를 500시간만큼 돌렸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1,050만 원에서 만약에 350만 원 빼면은요 남는 게 얼마예요? 700만 원이죠. 그러면 700만 원은 누가 가져간 겁니까? 제품 B가 가져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350만 원, 너는 700만 원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왜? 네가 기계를 많이 돌렸네. 그러니까 네가 전기를 많이 썼겠지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준만 잡고 산수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정답은 A에 배분될 간접비를 물어보는 거니까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 제품 최종가를 구하라. 즉, 제품이 얼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당기에 만든 완성품이 얼마냐 그 얘기예요. 자, 이거 쉬운 거죠? 빠르게 할게요. 자, 우리 이 문제는요, 항상 제공품하고 제품 계정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제품 계정은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공품 계정에 여러분들 항상 대변에 제품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제공품 계정은 차변에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재원가 다 만들어버리면 제품, 만들고 남은 것들이 기말 제공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위아래가 좀 바뀌었다. 그쵸? 우리 그 정답 발표할 때, 조금 이제 이 자리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쵸? 조금, 예, 좀 어렵게 보이게끔 해놨네, 그쵸? 자, 아무튼 간에. 자, 요걸 이제 묻고 있는 거, 요거를. 요걸 묻고 있는 건데, 보니까 이 금액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기초용품 150만 원이 그대로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단기청 제조비용도 900만 원만큼이 그대로 있죠. 그러면 기말제공품만 빼면은 제품 나오는 건데, 기말제공품이 다행히도 있어요. 그쵸? 그럼 이거 두개더 해가지고 이거 빼니까는 제품이 얼마가 나옵니까? 880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쉬운 내용이므로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의 그 차이점을 잠시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쓴 밑에 필기 해놨는데요. 자, 개별원가 계산은 일단 제품의 사이즈가 크죠. 그쵸? 주로 어떤 기업들이 많이 썼죠? 조선소, 그쵸? 그 다음에 건설업,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행기를 만드는 기업들, 그러니까 항공기 제조업, 그쵸? 자, 이런 이제 업종들이 많이 쓰는 건데 아무래도 좀 크고 또 금액이 이제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주문 소량 생산이 거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문받아가지고 소량으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저선소가요, 그배한 척이 수리가 들어오면은 거의 뭐 1년 정도로 먹고 살아요. 그러면, 자,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한다? 결국은 그 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주문 내역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이나 성능이 주문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종류는 두개 이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제품들은 서로 다르니까 이제 특정 제품에만 들어가는 직접비와 그다음에 여러 제품에 들어가는 간접비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특히 이 간접비는요, 이제 여러 제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분 문제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종합원가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작고 거의 뭐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는 작은 물건들은 전부 다 종합이죠. 그래서 자 이런 제품들은 뭐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품질이나 규격 성능이 서로 다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개의 제품을 보통 이제 연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간접비는 일단 한 개의 제품을 하루 종일 만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발생 안 하죠. 그리고 얘들은 이제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걸 묻고 있는데, 자, 1번은 개별원가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나와 있죠. 종합원가계산은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맞는 말이죠. 자, 방금 쌤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별원가계산은 종합원가계산에 비해서 제품별로, 그렇죠,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주문을 한 사람마다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개별로 제품의 원가를 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은 종합에 비해서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해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정확도가 높을수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죠. 그게 단점인데 어떻습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다음 3번에 종합원가계산은 제조지시서별 어라? 아닌데 우리 제조지시서 이런 거는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죠? 개별원가계산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지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개별원가계산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원가계산에서는 제조지서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원가계산 같은 경우는 또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은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이야기지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틀렸고요. 그리고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다. 아니죠. 제조간접비의 배부는 개별원가계산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3번은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종합이 아니라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4번. 종합원가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기준으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부한다. 자, 요걸 우리가 원가계 시간 때늘 계산 문제로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개별원가계산은 자본값에 의해서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입니다. 이중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불공제 매입세액을 암기하셔야만 풀수 있는 문제이죠. 자, 이 정도쯤 되면은 불공제 매입세액을 암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이죠. 자, 토지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은 토지의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토지에 뭐다?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얘는 공제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건물 취득과 관련된 감정평가수수료 매입세액은 건물의 원가에 포함하죠. 포함하지만 얘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이거는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면서, 즉 팔면서
공인중개사한테 그냥 우리가 수수료를 준 거죠. 이런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제가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불공제 매입세액은 누굽니까? 220만 원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입니다. 자, 14번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문제를 보시면 과소자임 삼운전자가 당사 제품인 기계를 공급을 했대요. 그쵸?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래와 같이. 자, 이 거래와 관련하여 2011년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우리 회사가 총 판매 대금이 3,500인데, 자, 이거 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4월 15일이죠. 그쵸? 그럼 4월 15일 날 계약금을 주었어요. 근데 1차 중도금을 어떻게 한다? 5월 15일 날에 주기로 했고요. 2차 중도금은 7월 15일 날. 그 다음에 잔금은 11월 30일 날에 주기로 했고, 요 30일 날 잔금 치르면서 제품이 인도가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얘 과표를 구해야 되는데, 얘 과표를 구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과세 표준 배울 때, 쌤그 기본 강의할 때요, 장중완계 기억나십니까? 자, 장이 뭐였죠? 장기할부. 중이 여기 있는 중간 지급 조건부고요. 그다음에 완이 완성도 지급 조건, 걔가 계속적 공급이었죠. 자, 이 장중완계 네 가지는 과표를 구할 때그 전체 판매 대금이 무조건 과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대금을 주로 뭐다? 나누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각 부문의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과표로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각 부문의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이제 받을 대가, 그 받을 대가를 어떻게 한다? 과표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중간 지급 조건부는 어떤 조건인가 하면은 이거는 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이 있대요. 그날이 이날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날에 뭐라고요? 다음날부터. 다음날부터죠. 그럼 다음날이면은 4월 16일이 되겠네요. 그럼 이날부터 언제까지?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는 날까지. 그러면 인도한 날이 여기에 10월, 11월 30일이니까 요날이죠. 요날이 이제 인도한 날이에요.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된답니다. 근데 4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살려보면은 6개월 넘거든요. 그쵸? 그럼 6개월 넘는 거는 일단 조건이 충족되었어요. 그쵸? 그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 뭐라고요? 그렇죠.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봐주겠답니다. 그럼 어때요? 중간에 이렇게 분할하여서 받고 있죠? 그럼 얘는 어디에 속한다? 중간 지급 조건부에 속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이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렇죠. 각 부문의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그 금액을 과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일기 확정이니까 1기 확정은 결국 뭐다? 4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6월 말까지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요 사이에 각 부문의 대가를 받았다면 걔가 과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금액은 자, 어디 있습니까? 자, 계약금 4월 15일날 받았고요. 맞죠? 그다음에 중도금 5월 15일은 1기 확정에 속하니까 이것도 이제 뭡니까? 받았겠죠. 그다음에 7월 15일은 6월달 넘었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잔금도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1기 확정 때 과표로 볼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요 2천만 원하고 그다음 누구하고 500만 원이니까 2,500만 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간 지급 조건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중간 지급 조건부가 뭔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다시 얘기할게요. 계약금을 받기로 한그 다음 날부터 인도한 날까지가 6개월이 넘어야 된다는 거. 맞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다? 대가를 나누어서 받으면 된다는 거.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 풀겠습니다. 네, 15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의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과세 표준이 뭐죠? 얘는 공급 가액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내가 공급한 금액이에요. 회계로 따지면은 이제 매출액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 들었던 과세 표준을 이해할 수가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싶은 분들은 과세 표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수 있도록 권장드립니다. 자, 1번 먼저 볼 건데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의 과세 표준은 관세의 과세 가격에 관세와 개별 소비세 등을 포함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쌤이 이거 얘기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서 자동차 한 대를 수입을 했어요. 그쵸? 그게 예를 들어서 1억짜리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1억에다가 10%의 부가세를 붙이느냐? 아니에요. 왜? 이게 관세도 내야 되고요. 그쵸? 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8인승 이하 1000cc가 추가되면은 개별 소비세 붙는 거 알고 있죠? 그럼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도 이제 붙는단 말이에요. 줄여서 이제 개소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되면은 금액이 1억보다 커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관세하고 개소세를 붙이니까 금액이 1억 얼마, 뭐 2천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10%의 부가치세를 어디에다가 과세한다? 1억에다가 과세하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관세와 개별 소비세를 다 포함한 금액인 1억 2천에다가 10%를 과세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들도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맞습니까? 그런 얘기 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한다. 그러면 소주 한 병이 있다, 그쵸? 그럼 소주 한 병이 1,000원인데 여기에 뭐가 붙는다? 주세가 붙는단 말이죠, 그쵸? 그럼 주세가 붙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그 주세를 포함한 가격에서 10%를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세 세율은 무조건 뭐다? 모든 세금과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 금액에서 맨 마지막에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다음 2번.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지 않고 집한 채를 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쌤, 과세표준은 집한 채의 값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판매한 물건의 시가예요. 왜? 판매한 물건의 시가가 집한 채의 값이 되니까 그렇게 팔았겠지. 그러니까 판매한 물건의 시가예요. 즉,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 강의 때 얘기했던 것들이죠? 예, 그거 다시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폐업하는 경우인데, 우리 그 간주 공급 기억나시죠? 간주 공급이 이제 네 가지가 있었죠? 사자 개폐. 자, 사가 뭐예요? 사업상 증여,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이었죠. 자, 폐가 폐업 시 잔존 재화인데, 자,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한 날에 남아있는 이제 재고자산들의 뭐다? 예, 장부의 가액이 아니라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뭐다? 예, 시가. 시가에다가 과산하는 겁니다. 장부가액이 아니에요. 장부가액은 원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팔때 어떻게 팝니까? 원가에다가 이걸 얹어 팔잖아.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지금 팔고 있는 시가에다가 과세를 해야 되는 거지. 장부가액에다가 과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돈을 받았는데 이 받은 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뭐다? 과세사업자야.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나누기 뭐다? 1.1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아니면 그 금액이 어떻게 한다? 네, 110분의 100을 곱하면은 또 공급가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100원에 팔았다. 물건을. 근데 이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1,100원에다가 곱하기만 한다. 110분의 100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000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10분의 100을 곱해도 괜찮고 나누기 뭐다? 네, 1.1을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끝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죠? 네, 이상으로 우리는 95회 특별회차 1급 이론 문제 풀이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